학교 방학과 동절기, 그리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헌혈 참여도가 급격히 감소해 혈액 수급에 큰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에 전북 부안군에서 사랑의 헌혈 캠페인이 진행됐습니다. 현장에 임지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학교 방학과 동절기, 또 코로나19로 인한 헌혈 참여가 급감하면서 적십자산은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전북 내 병의원의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해서 21일과 22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안군청 광장에서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나중에 정말 피가 필요한데 피가 없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러 왔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대한적십자사 전북도혈액원과 함께했으며 부안군 군민들은 어려운 혈액 수급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헌혈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줬습니다. 이번 부안군의 사랑의 헌혈 캠페인은 어려운 혈액 수급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마련된 캠페인이었습니다. 동절기와 우천에도 불구하고 부안 군민들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이번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임지훈이었습니다.